여자로서, 인간으로서 우리의 애환이, 눈물이, 웃음이 담긴 깃발입니다. 노동조합은 몰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사실은 미래지향적인 노동 정책보다는 모든 것을 신자유주의 초기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노동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용 형태나 산업 구조나 다 변화하는 시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시점인데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정책을 전면적으로 펼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럽고 노동자들이 그래서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